중일전쟁을 배경으로 일본에 맞선 중국군의 투쟁과 눈물 그리고 사랑을 그린 시대극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보통의 시대극이 아닙니다. 중일전쟁을 배경으로 한 시대극 중 강일기업처럼 중국군의 활약상을 과장하려다가 오히려 허언증 자랑대회처럼 변한 드라마를 묶은 장르를 중국에서는 항일신극이라 부릅니다. 시대극은 엄숙하고 진지하다라는 편견을 본의 아니게 와장창 깨트린 대륙 스케일의 헌 릴레이. 총을 쏴서 폭탄을 맞추어서 근처를 지나던 비행기가 폭발해서 그렇게 폭발한 비행기에서 튕겨나온 포탄이 솟아올라서 다른 비행기를 맞추게 됩니다. 또 수류탄을 위로 휙 던졌더니만 저렇게 손으로 비행기를? 그랬더니만 저 수류탄이 비행기만을 폭발하게 됩니다. 대포를 발로 툭 쳤더니만 포탄이 발사되어 한없이 날아가 또 지나가는 비행기를 격추시키게 됩니다. 포탄은 앞에 맞았는데 네. 폭발은 뒤에서 했네요. 아, 연결이 끊겼어요. 예. 진짜 좀 어이가 없네요. 뭐야? 아니면 네. 시대극이 이렇게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거죠? 그게 말입니다. 중국에서는요, 전쟁, 스파이 드라마는 무조건 대박 보장이라는 시청률 최강자라고 합니다. 네. 문제는 가면 갈수록 비슷한 드라마는 쏟아지는데 소재는 없죠. 시청률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고심 끝에 점점 무리수를 두기 시작을 한 겁니다. 중국의 연기파 배우 천 따오밍은 이 항일 신곡을 두고 젊은 친구들의 역사관에 해가 될까봐 걱정돼요 라고 사이다 발언을 날리기도 했다고 합니다.